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 시장이 1%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수를 해줬고 또 반도체주와 일부 경기 민감주들로 수급이 이동한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오늘 시장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의 유입과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 사이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오르면서 나스닥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반면 다우지수는 3거래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오늘은 양지수 모두 1% 넘게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는 장중 297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종가는 1.5% 오른 296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은 1조 원 이상의 매도를 했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1.65% 오른 1009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천선 회복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했지만 최근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홀로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탄력이 돋보였습니다. 철강주들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철강 수요가 12%가량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2차전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주의 강세도 두드러졌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단이 일제히 장중에 탄력을 확대한 가운데 미국에서 삼성 폴더블폰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들 강했고요. OLED 디스플레이 섹터도 상승 탄력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차익실험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11% 이상 하락했고, NC소프트가 9% 넘는 약세로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흐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NC소프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어제 장에서 가장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또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들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최대 125만 원까지 올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 좀 NFT 관련주들 조정이 받으면서 오늘 9% 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조정받은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거나 좀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이제 게임주 NC소프트 주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는 상한가에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마이너스 11.7% 급락을 하게 되면서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고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모바일 게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26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임 말씀을 드리면 리니지, 리니지2,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게임 부분 유료화 매출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력으로 리니지 M2가 매출 비중 35%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니지 M은 매출 비중 29%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리니지에서 좀 탄탄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게임주가 굉장히 강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제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단 기존 모바일 게임 매출이 하향을 했고 또 인건비나 마케팅비 등 영업 비용이 굉장히 또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5.8% 감소를 했습니다. 이달에는 글로벌 지역의 리니지 W를 신작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반응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 이후에 일주일간 일평균 매출액이 120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달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4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또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신사업 NFT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전일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NFT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신작을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전일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종가도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이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오늘 이제 보시면 장중에 마이너스 11.7% 정도 급락이 있었고 종가는 마이너스 9%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4월경부터 그리고 최근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하단부가 76만 원대이고요. 그리고 박스 상단부가 86만 원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주가가 굉장히 이 가격 안에서 안정적으로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작으로 발표를 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매출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때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하단을 좀 깨고 내려오고 이렇게 매물이 한꺼번에 좀 출회가 돼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76만 원대가 저항대로 좀 강력하게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NFT 관련주가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이제 NC소프트도 상한가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나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76만 원대에서 매물이 바로 나오게 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6만 원대가 저항대로 보여지고 있고 NC소프트를 추가 매수한다라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좀 더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80만 원은 돌파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셔도 늦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거나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보다는 80만 원 돌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은 좀 급락을 하면서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는 종가가 78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71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76만 원대의 저항이 좀 강하다라는 분석 드렸으니까 함께 차트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고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전략 도와드렸으니까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당주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쯤에 또 배당주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배당주 중에서 좀 어떤 종목 유망할지 한번 전략을 들어볼까요? 네,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굉장히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이 심한 장세를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미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배당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당은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윤의 일부를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은 의무는 아닙니다. 배당을 시행을 하는 기업이 있고 또 배당을 안 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배당주를 공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은 이윤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지 또 재무가 괜찮은지를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를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적정한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 배당 수익률이 3.7%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포스코의 경우는 배당 수익률 2.94%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의 배당 수익률 말씀드리면 5%에서 6%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당을 지급을 받으려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되실 부분이 배당 기준일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이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종목을 좀 매수를 해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보다 2거래일 전에 매수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주 명부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기까지는 2거래일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로부터 2거래일 전에는 매수를 해놔야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두셔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이 당연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면 배당주를 당연히 공략을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문의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배당 기준일로부터 그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가 상승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당락 이후에는 이제 기업이 인위적으로 좀 배당락 이후에 주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정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배당주를 좀 공략을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좀 공략을 해보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배당주를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키움증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화면 번호 1457을 입력을 하시면은 배당주를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모든 배당주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뜨는 항목을 말씀드리자면은 배당 수익률이랑 그리고 기업의 ROE랑 PER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ROE는 높고 PER이 낮은 그리고 또 배당 수익률은 적당하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선택을 해보시면 되시고 너무 이제 또 기업만 보시기보다는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배당주를 공략을 해보시면은 좀 변동성 큰 장세를 이겨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또 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보다 좀 안정적인 투자 전략으로 배당주 투자 방법, 이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나 배당 수익률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또 배당락일 이후에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이 기간과 함께 매매 전략 세워 보시고요. 또 HTS에서 배당주 검색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드린 투자 포인트들 활용해 보시면서 배당주 매매 전략 세워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종목 전략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 들어오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6강 이동 평균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줄여서 뭐 이평선이라고 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평선은 굉장히 또 매매에도 많이 쓰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주식 어떤 주식 강의를 듣거나 뭐 아까 저희 뭐 닥터 스탁을 보시거나 뭐 5일선, 10일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정배열, 역배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하니까 그때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평균선 또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보시면은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러니까 주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평균을 낸 값을 선으로 이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간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선이랑 중기선, 장기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단기선으로는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선은 60일선을 중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선은 120일, 240일선, 480일선 이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아마 이평선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캔들 밑에 이렇게 선들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50, 20, 60, 120 이렇게 다섯 가지가 딱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41선이랑 481선도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지표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5일선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5일선인데 이제 5일선이 이제 5 거래일이겠죠. 그래서 5 거래일 동안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가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날마다 그 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 거래일 동안에 어떤 종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를 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이어가지고 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5일선은 지금 단기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주가의 평균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장기선은 뭐냐면은 장기간의 주가의 평균치를 알 수가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선으로 이제 주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21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거 주식시장 기준으로 20일이기 때문에 20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달이 원래 30일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매일 개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만 개장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개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주말이 한 10일 정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한 달 정도로 기준으로 보자면 거래일로 따지면 20거래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일선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한 달 동안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낸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일선이 의미하는 거는 한 달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120일선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20일선에다가 곱하기 6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6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240일선 보시면 이렇게 두 배 해주시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가 궁금하시면 240일선을 지표에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480일선은 여기에다가 또 두 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년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치를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2년치가 궁금하시면 또 지표에다가 추가를 해보시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의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평선은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도 이제 지지랑 저항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이평선도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법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실 거는 뭐냐면은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위에 있을 때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캔들이 위에 있잖아요.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이평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제 단타나 단기로 이렇게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 5일 동안 그렇게 이제 매수를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평균 단가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의 평단가를 이 선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캔들이 이렇게 밑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여기 현재가가 이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랑 이거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가가 이 5일간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거잖아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단기나 단타로 좀 들어오신 분들이 손실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일 동안의 평균치가 요 가격인데 지금 주가는 현재가가 지금 여기 밑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단타나 단기 대응으로 이제 좀 들어오신 분들이 손실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요 정도 이제 현재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계속 뭐 이렇게 주가가 좀 회복을 해가지고 5일선을 돌파를 하려고 한다. 요 상황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은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본전 심리.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려 있다가 뭐 단타로 들어갔어요.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물렸다가 이제 제가격이 왔습니다. 본전이 오게 되면은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회복을 해가지고 5일선 가까이 왔어요. 그럼 내 본전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 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부딪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반대의 상황이에요. 캔들이 이 위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또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위에 위치해서 현재가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5일 동안 이제 단기나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의 평단가가 한 요 정도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심리가 나오나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현재가가 요 가격보다도 훨씬 이렇게 위로 떠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갭상승을 할 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평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이만큼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매도를 해가지고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주가가 이평선이랑 멀어지잖아요. 그럼 가까워지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볼 때요. 매수 타이밍 보실 때 이렇게 이평선에서 멀리 떠 있을 때 있죠. 갭상승했을 때 그때 잡으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원리상 계속 이렇게 떨어지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갭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거의 좀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갭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수를 언제 하셔야 되냐면은 이평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때 이때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에서 가까울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평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게임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굉장히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 차트는 어제 준비를 했어요. 어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또 예측이 좀 맞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11월 11일 바로 어제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렇게 갭으로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평선 나오죠. 여기가 5일선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11선, 노란선 막 이렇게 21선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마지막 캔들이요. 이평선이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엄청 이제 갭상승했죠. 그래서 시가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27%까지 급등을 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종가 마감할 때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이거 마감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갭으로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평선으로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이제 가까워지려는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만큼이 수익 중이니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매수하면 안 돼요. 진짜 여기에 물려가지고 상한가 갈 줄 알고 여기 20% 막 급등할 때 이렇게 따라잡았다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매수 타이밍은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평이랑 가까울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예요. 지금 보시면 이때가 베스트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평선이랑 가까울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때도 지금 괜찮죠. 이렇게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갭으로 떴을 때 여기는 좀 위험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제일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거 설명드리고자 하자면은 이평선이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차트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가 엄청 길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회색이 내려오고 있죠. 회색선 121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죠? 장기간 동안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입니다. 근데 121선이요. 6개월이에요. 그 6개월 동안 계속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 캔들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 6개월 동안 물려 있는 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본전이 온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 팔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분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은 윗꼬리 달고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항 역할을 한다. 됐죠?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 길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를 돌파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시도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121선을 약간 돌파는 해줍니다. 위로 캔들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장 마감할 때 보니까 결국에는 음봉이 엄청 커지면서 다시 121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돌파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이때도 또 흔적이 있네요. 이때는 보시면 이 초록선이 61선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를 했다가 다시 엄청나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결국엔 돌파를 못하고 다시 완전히 하락전환해가지고 최저점을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꼭 한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 저항을 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살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이 차트로는 제가 실제로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을 이제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랑 저항을 대체 어떻게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방이라는 종목인데 요 종목이 물류 관련주입니다.
아,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물류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전력난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요소수도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물류 대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11월 5일자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에 단타로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선이 내려옵니다. 얘가 60일선이에요. 60일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막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평선에서 가까울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제 모멘텀도 있고 또 60일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장 초반에 이제 매수 추천 4,995원 한 요 정도 가격에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날 이제 뭐 모멘텀도 있었고 또 거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 중에 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한 10% 정도 수익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요. 근데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데 이제 저도 그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팔지 계속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요 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121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얘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평선이 여기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요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수익을 최대로 좀 극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못하는 상황 둘 다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분봉으로 좀 지켜봐 보니까 요 가격대 있죠. 5,500원. 요 저항대. 그러니까 요 가격에서 좀 횡보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돌파를 못 해주고 계속 너무 이제 횡보가 길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매도를 전량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오후장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오후장에 이제 다시 이게 쭉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장기선 있죠. 장기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약품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돌파를 하려다가 윗골이 엄청 길어지면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그런 캔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5,670원까지 막 장기선까지 막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오후장 되니까 이거 윗골이가 달리면서 완전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장기선 돌파를 못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가격을 정말 잘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정배열이랑 역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운 개념이고요. 일단 이평선이 어떻게 배열이 됐는지에 따라서 정배열, 역배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배열은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5일선, 20, 60, 121선이 배열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단기선이 맨 위에 위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그래서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장기선이 맨 아래로 가는 그런 배열 방식입니다. 그리고 역배열 말씀드리자면요. 역배열은 장기선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장기선이 맨 위에 있고 단기선이 맨 아래로 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 좀 보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배열 차트입니다. 네, 여기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들이 쭉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맨 위에가 5일선입니다. 그다음 10, 20, 60, 120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단기선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그리고 장기선 얘가 맨 아래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배열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보면 캔들이 전부 다 이 이평선 위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 평단가보다 지금 높은 거기 때문에 수익 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의 보유를 하신 분들이 다 수익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본전 심리나 이런 게 없고 그 위에 저항이 지금 없잖아요. 아까 그 이평선이 저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면 이 위에 어떤 이평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계속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배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상승 탄력이 계속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역배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도 이제 최근의 상황 보시면은 요 회색선이 120, 60, 20.
그리고 나머지 단기선 있습니다. 5랑 10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얘는 이제 거꾸로 됐죠. 장기선이 맨 위에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딱 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아까 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캔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 위로요. 저항이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저항이 층층이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배열은. 그래서 역배열이라고 해서 급등이 안 나오진 않아요. 급등이 나옵니다. 모멘텀이나 뭐 재료 뭐 뉴스 있으면요.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층층이 저항으로 완전 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 윗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싶다.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제 종목을 고를 거예요. 종목을 고르려면은 정배열이랑 역배열 중에 정배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역배열은요. 저항이 계속 층층이 걸리게 돼요. 계속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네, 정배열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배열 차트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그리고 여기 21선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또 이렇게 중기선이나 장기선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캔들 상황이 너무 좋은 게요. 이제 단기선 5일선 있죠. 여기서 계속 지지받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지받고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상황이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리고 정배열은 위에 저항이 없잖아요. 지금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붙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슈팅이 나온 겁니다. 네, 급등이 나왔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한국 종합기술 차트 이 종목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시면은 또 최근의 상황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는 역배열이에요. 121선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60, 20,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단기선들이 맨 아래에 있어요. 역배열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은 나왔습니다. 되게 이제 20%짜리 막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윗꼬리가 엄청 길어집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층층이 이 이평선들이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매도 물량 나오고 그 다음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힘없이 또 하락 전환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봉이 또 계속 나오죠.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거의 이제 또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때는 역배열이랑 정배열 중에 정배열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됐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이평선 네, 이평선 돌파는 잠깐만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평선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배열이랑 정배열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하자면 역배열은 이제 고르지 마시고 이제 정배열을 보시라고 했죠. 근데 역배열이 아예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역배열은 계속 이제 저항이 층층이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위에 이제 캔들 위에 아까 보셨죠. 이제 121선, 61선 막 이렇게 저항이 막 층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익 나기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인데 이제 역배열도 매수 타이밍이 괜찮은 시점이 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장기선을 돌파를 했을 때예요. 예, 이때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장기선의 의미를 그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캔들이 이 밑에 빠져 있고 여기 1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항이에요. 근데 이 121선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려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엄청나게 물려 있었던 상황인데 만약에 캔들이 장기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 이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도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면서도 결국에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종목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죄송합니다. 이거 43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평선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평선에 대해서 지지, 저항, 돌파 나오는 부분들 잘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 또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으니까 오늘 강의 내용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샵 3772번 문자번호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공략주 두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공략주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수 펩타시스입니다. 네. 그래서 PCB 기판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CB 기판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제품인데 모든 전자 산업에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는 PCB 수요에 비해서는 지금 PCB 공급이 계속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PCB 기판에 대한 수익성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고 또 국내 기업의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수 펩타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가가 4,765원으로 3.59% 상승을 해서 좀 마감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요 종목 일봉으로 상황을 좀 보시면은 요 가격대 4,400원대가 전고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또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수가는 4,500원에서 4,7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1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4,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공략주는 PCB 업체의 이수 펩타시스였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급은 부족한 데 반해서 이 PCB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러한 투자 포인트 제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4,76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수가는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월 고점 전 고점을 높여가면서 충분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또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다음 공략주는 DKT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DKT는 FPCA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수페타시스랑 좀 관련주로 좀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또 우상향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11.67%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에서 좀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조정을 좀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매수가는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 2차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13,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폴더블폰 관련주 DKT였습니다. 역시 오늘 11% 이상 강세가 나왔는데 역시 매수가 함께 확인해 보시고 살짝 조정 나왔을 때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시해 주신 공략주 두 종목이 모두 좀 반도체 소부장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강했던 만큼 이쪽 섹터를 앞으로 좀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가 사실 대장주이기 때문에 네. 좀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서 나머지 반도체 주들도 좀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7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좀 반등을 해주어야 나머지 반도체 업종의 어떤 흐름들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이렇게 횡보가 7만 원대에서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체 주들도 지금 바로 당장은 매수 포인트는 이제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좀 확실하게 반등을 해줄 때 그때 또 다른 반도체 주를 공략을 하셔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반도체주를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네, 삼성전자가 확실히 반등을 하는 것을 좀 기다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걸 좀 확실한 반등 신호라고 볼 수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삼성전자의 좀 확실한 반등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내일 다음 주 시장을 또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부분도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게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코스피 전저점을 보시게 되면은 2,900포인트에서 좀 이렇게 저점을 형성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어졌고 또 이평선 저항에서도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상황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의 전저점 2,900포인트를 좀 지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0포인트에서 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다시 오늘 또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반등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은 3,000포인트까지는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000포인트까지 다 계속해서 뭐 돌파를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3,000포인트까지는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코스닥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도 또 차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한 10월 중순부터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1,01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가 길어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1,000포인트에서 1,010선, 이 선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가 길어졌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서 그때 요 21선을 완전히 이탈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으나, 그러니까 오늘은 다시 이 1,000포인트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1,010포인트까지 돌파를 해주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121선까지 돌파를 확실하게 해준다면은 네.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2,900선 지지가 나온 데 이어서 오늘 하루 만에 바로 2,970선까지 좀 회복을 해줬는데 조금 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00포인트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 들어봤고요. 코스닥도 121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다음 주 지수 전망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분석과 또 공략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도움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